지금 보험사들 특히 손보사 그렇고요. 금융사들도 그렇고요. 그 대표님들이 자사주 매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앞서 이달 들어서 이제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과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이 각각 자사주를 좀 대규모로 매입을 해서 업계에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7일이죠. 조용일 현대해상 사장이 장내 매수로 자사주 4,280주를 주당 2만 9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규모는 8,940만 원 정도인데요. 조 사장이 자사주를 매입한 것은 지난해 3월 각자 대표이사 취임 후 처음입니다. 또 올해 들어 국내 보험사 CEO 중에서는 처음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22일에는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도 자사주 매입에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이날 최 사장은 자사주 1,000주를 주당 17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억 7천만 원 규모를 사들인 거고요. 최 사장의 자사주 매입은 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인데요. 이번 매수로 최 사장이 보유한 삼성화재 주식은 2,000주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보통 그 회사의 대표들이 자사주 매입할 때는 주가 반등이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효과는 어떨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일단 뭐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책임 경영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단순히 월급 사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기업의 미래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경영을 해서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책임 경영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주가 부양의 목적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아, 저평가라는 인식을 CEO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렇죠.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데 실제 어제 최영무 사장 같은 경우에 실적 개선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근데 이걸 보면 이번에 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고 실손보험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보험료를 올릴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실적 개선 될 거야, 주가 오를 거야라는 어떤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효과라고 한다면 대부분 CEO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점은 주가가 매우 낮을 때. 어떤 위기, 우려의 상황에서 많이들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 주주들에게 어떤 신뢰도 얻고 또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네. 전영목 삼성생명 대표가 지난해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3월에 총 두 번에 걸쳐서 6,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평균 단가가 32,958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2억 원을 투자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 아 정말 뭐 책임 경영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었었어요. 그런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게 평가액이 4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신뢰도 없고 수익도 챙기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강성수 하나손보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대표 선임 후에 1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1,713원으로 강 대표도 약 1억 7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던 것인데 이게 어제 종가 기준으로 평가액을 보니까 3억 9천만 원이 됐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CEO들의 자사주 매입 그 시기와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우리 투자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정말 네, 저평가 국면인지 그리고 시적에 따른 좀 주가 좀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좀 핵심도 더 짚고 싶습니다. 이지혜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험주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상품에 그렇죠. 투자를 많이 네. 하거든요. 비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호재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험 민감주가 보험주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직 시중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뉴욕 시장이 상승하는 데에서는 그 국채금리 여러 가지 금리 인상이 좀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내 실질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보험사의 이익을 해치는 요인, 앞서도 잠시 들었지만 실손보험료 인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마진 개선 요인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전문가에게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실비 같은 경우에는 만 원 정도 살짝 넘거나 만 원 안팎으로 이런 비용인데 실비가 인상이 되면은 그 인상비로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보험금을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악성 환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네. 이쪽에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2월 들어서 보험주의 흐름을 보면은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뒤늦게 좀 반영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최근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금리 민감주지만 이 예견지수는 작년 하반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대로 가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 근데 그때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상대적으로 보험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보험주가 저평가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PBR이라고 그런 잣대를 씁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PBR이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1배 미만이에요. 전체적으로 PBR이 0.5니까 좀 과도한 저평가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실손 보험 외에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걸 또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 있었고 지수가 밀릴 때는 상대적으로 방어 섹터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 주도 섹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추세적 우상향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근데 사족도 붙이겠습니다.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뉴스가 재밌다고 좋아하십니다. 네. 딱딱한 이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닌데 기존적으로 기본에 그 뉴스라는 게 딱딱한 이미지인데 이런 분위기가 네, 네. 재밌다. 아, 네. 좋다라는 거. 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